가장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성공이었나? 너 동네 뿌리다. 여보 사랑해. 연기하는 거. 프로비행 듣고. 오늘 뭔가 되는데? 시합 때 노래 듣는 거. 어, 노래는 이걸로 들으면 돼. 이거 와이프가. 와이프가 사준 거라고. 정성민 선수와 진성대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난다는 신혼부부와 잉꼬부부. 한숨 쉬신 거예요? 성대는 사랑꾼이에요. 아, 맞아요? 성민이 형, 네. 워낙 배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눈을 찍어? 아, 지금 손 떨리지? 아, 여기 제보 하나 보면 대한항공에서 가장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성민이 형이야? 너 근데 뿌려. 뭘 뿌려요? 미스트를 조금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네. 그냥 뿌리는데 성민이 형이 그것만 보면은 신기한 눈을 보고 자기도 달라고. 요즘 또 잘생겨져가지고 혹시 저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서 해보니까 아닌 거. 그럼 왜 잘생겨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으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아, 나를 닮아가면서 진성대가 잘생겼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원래 눈매가 재형이었어요. 네. 저 눈알이 이랬거든요. 재형이랑 방심이 좀 커진 거예요. 아, 이 정도로요? 네, 네, 이 정도까지 좀 커졌어요. 좀 커졌어요. 아, 정성민도 잘생겼다고. 아니. 아, 진짜 요교. 아니, 진짜 요교. 재형 선수 미모 계승설. 네, 맞아요. 잘생김이 재형. 없나요? 네, 맞아요. 얼마예요? 신혼 라이프를 여쭤보면 포즈는 어떻게 했어요? 하려고 스포즈 준비했는데 네.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네. 계획을 하고 걸려서 안 했어요. 어땠죠? 뭐. 너무 좋죠, 이렇게. 여기 지금 댓글에 제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최부식 코치님 지금 결혼식 축가를 아, 제가 불렀는데 아, 직접 불러드렸... 아, 이게 왜 자꾸 얘기 이러지? 어? 춤도 추면서 잘 불러... 춤도 추셨어요? 뭐지? 아이도 준비되나요? 아니 가사를 까먹었어요. 아니, 가사 나오죠. 네? 점수 나와요. 그걸 못 읽어. 아니 네 맘도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할 꿈을 꾸는지 I do 저 못하겠어요.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면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아내가 여보 나 살찐 거 같지? 라고 물었을 때 해야 할 적절한 답변은? 그럼 저는 같이 운동 나가자고. 같이 운동 나가자고 하면 그래 너 살쪘다 살 같이 뺀다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지. 그냥 이거는 네.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내분이 살이 쪘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네. 아 내가 와이프가 이렇게 살찔 때까지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좀 빨리 알았으면 찌기 전에 내가 뭔가 방도를 냈을 텐데 이게 쪘는데 이거 어떡하냐. 집에 좀 가고 이야기해요. 아내가 음식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맛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안 먹죠. 안 먹어요. 저는 해주면 다 잘 먹어서 맛이 맛 없으면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네. 잘 먹어요. 뭐든지 다 잘 먹는 편이라 제가 네. 진짜 먹거든요. 이거 제가 방송을 편집한 다음에 네. 이거는 네. 어차피 걔는 편집부거든요. 다 잘 먹어요. 주는 거 네, 다 잘 먹어요. 다 맛이 없어도 와이프가 좀 다 맛있어요. 맛이 없는 걸 못 느끼네. 그럼 바로 이어지는 체력 테스트입니다. 풍선 불기 시작. 밥 먹고 와갖고 제가 바람이 안 들어가는데? 뭘까죠? 이거 야 저거 안 되잖아 맞아? 뭐가 이거 이거 위에를 좀 늘린 다음에 하시면 네. 아. 오! 좀만 더 이야 박희영 감독님입니다. 와. 저희가 준비한 양자택일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 감독님이 그 중에 더 좋아하시는 걸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네. 나는 솔직히 귀엽다, 멋있다. 둘 다 아니다. 어? 왜요? 아니. 예. 감독님 다 너무 귀여우시단 말이 많아요, 근데. 감독님 귀여우신가 봐요. 네.
둘 중 한 명과 여행을 가라면 나는 한선수와 가겠다, 정지석과 가겠다. 정지석. 정지석. 왜요? 네. 옆에서 자꾸 돌봐줘야 되니까요. 아, 감독님이 정지석 선수를. 네. 아, 손이 조금 많이 가는. 네. 스타일이시구나.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어,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루에 한 다섯 번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정지석 둘이 여행을 간다면? 쇼핑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아, 정지석 선수 데리고 이태리로 이쁜 양복 한벌 사줬으면 됐는데. 나는 상남자다, 사랑꾼이다. 내가 보기엔 사랑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그래. 아, 정말요? 크게 경상도 남자예요. 그냥 말 없는 남자. 영상편지 한번 드릴까요? 누구한테? 여보,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 어떤 사랑꾼? 연기하는 거. 나에게 더 어려운 건 작전 타임에 호통 안 치기 아니면 작전 타임에 오케이 안 하기. 집중 좀 하자고, 집중. 오케이. 수비 준비 빨리 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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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호통 칠 일이 자꾸 없어져요. 화를 잘 안 내게 된다고. 네. 그러셨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통합 우승, 정지석 잔류. 정지석 잔류. 통합 우승 안 하고 챔프 정우승 하고 내년에 리그 우승 하면 되잖아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좀 채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채식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요. I started a year and some months ago. 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진짜 궁금해요. I have in family also, my brother is vegetarian for 15 years or more now. I just tried and I felt good and I'm continuing. 그 저희가 오늘 이 채식 먹방을 준비해봤어요. People worry about this kind of thing. 이거 못 먹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는지. That looks bad and that looks bad, but because it's bacon and chicken, right? And pepper? Yes. No, I'm good. It's spicy. I like it spicy. 그럼 이거 초고추장 먹어요? 네. 아. You eat this also, right? Yeah, I will. If I must. 안 매워요? I'll chef cook. No problem. Snake? 어떤 거 드실래요? 가져가셔도 돼요, 감독님. 이게 먹으면 안 돼. 오징어요? 다 드시던데요? 오징어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게 잘 입맛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스펜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준비했는데 약과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가져왔는데 Can I not? 그냥 하지만 너무 배불러 먹어요. I'll take it to my room for after.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라이브 방송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도. It's nice. I like it. Cooperative with the fans would be good. 약과 꼭 챙겨가세요. Yeah, of course. Of course, let's go with me. 안녕. 곽승석 선수, 진상원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곽승석 선수는 9월. 좋은 소식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둘째를 또 임신해서 아마 또 내년에 또 이쁜 딸이 나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또 혹시 나중에 셋째도? 아니, 없어요. 둘째 태명이 똑궁이에요. 네. 태어난 똑궁이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 태어났는데 언니가 있을 거야. 언니랑 싸우지 말고 잘 좋게 지내. 고마워. 진상원 선수 세레모니 왕이잖아요. 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크게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찬반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엄청 싫어하시고요. 네. 아, 눈치 보고 하지 말래요. 할 때 눈치는 안 봐요. 네. 네, 눈치는 보지 않아요. 네. 근데 세레모니도
잘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못하면 쌤이 준비해도 못하니까. 네, 잘하니까 하는 거.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내 마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 폰아웃도 따라 했을 때. 아, 네. 제일 마음에 들었다. 브로킹 잡고. 네. 성공하면. 아, 그때 좀 약간 억이 돼가지고. 네. 어, 뭔가 되는데? 팬들이랑 호흡하는 느낌. 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진상훈 선수 세레모니 어떠세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짧게 강하게 하면. 짧고 강하게. 네. 짧고 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 그 영상 보면. 네. 제가 세레모니 때 화내신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 아. 영상도 들어가!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어떤 우승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다. 팬들을 위한 춤. 아, 춤. 네. 춤 잘 추시잖아요. 같이 해요, 그러면. 같이. 오, 오 네. 커플 댄스. 오. 아, 맞아. 우승하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어. 우선 기지지 않아도 너무 4개 많아. 근데 이것도 되게 좋던데. 이 스피커. 아, 이거는 기타 불려버리. 어? 내 공폰! 안 쓰는 핸드폰! 엑스잖아요. 엑스인데 뭔 상관이야? 어? 찾기! 오! 안 쓰는 핸드폰! 왜 이렇게 많아? 이걸로? 어, 이거. 해야지, 이거. 어, 이거 괜찮다. 네, 이거 괜찮아요. 제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있는 거라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소문은 들었지? 소문. 애장품을 내야 돼. 안녕하세요. 어, 애장품을 내야 되는데 내 거 준비 안 했어? 그럼 내가 준비해줄까? 나와봐. 네. 뭐 풍겨? 이거 저번 주 산 거. 아, 저번 주 산 거잖아 이거. 아, 네, 아 보기만 할게. 아니, 보기만 할게.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어, 그렇지. 아, 옷을 너가 그래도 이렇게 좀 즐겨 입는 거. 왜냐면은 옷을 어디에 내? 아, 맞네. 난방도 되게 티셔츠나 그런 거 사인해서 어. 왜냐면 지금 다 이걸 입게 말고 여러 가지 많이 냈는데 옷이 없어 사복이. 형 뭐 냈는데? 난 아직 안 갔어 우리가. 마지막 방에 늦게 가실래요? 네. 지금 거기다 온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이제 가면 돼. 이 방 끝나고 가면 돼. 내가 봐도 아니 이거 뭐 이거 나 작년에 입던 거. 그런 거 주지 말고 비디 애장품이 내가 자주 입던 건데 애장품이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열받고 했을 때 이렇게 막는 게 애장품이야. 이게 애장품이라고. 이게 애장품이 알았지? 늦게. 아, 나는 반대인데. 아 진짜 깨끗하시네. 제가 뒤져볼까요? 지갑 내. 할 게 없어? 지갑 형 와이퍼 사신 거. 어? 와이퍼. 애장품이네. 형태야 이거 네 거 아니지 이거. 우리 대기 동무자. 그래. 이거 나 이게 내 시작할. 시작 때 노래 듣는 거. 어, 노래는 이걸로 들으면 돼. 이거 안 들어가. 핸드폰이 아니, 안 맞는 거야. 와이프가 사준 거야. 돈 카드로 사는 거 내가 봤는데? 그게 와이프 카드지. 입을 왜 떨어? 형, 약간. 하얘가지고 사인하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봐, 마이크. 형, 사인하기 딱 좋은 거 같아, 진짜. 진짜 하얗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할 사인하기 딱 좋아. 자, 봐. 사인해야 되는데, 흰색 부분이 딱 있어, 사인하기 딱 좋아. 다른 거는 사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와이프가. 아니 와이프가 사준 거라고. 와이프에 관련된 거는 내가 결혼반지 가져간 거랑 똑같은 의미야. 이거 후드티 와. 진짜 이쁘다. 내 거 오늘 냈잖아. 이거 안 받아. 이거 이쁘다. 네. 어때요? 어제 인정하셨습니까? 오케이. 커피 사줄게. 오케이. 정말 저에겐 애장품입니다. 큰 의미를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형 시그니처 자세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이걸 왜 하냐고 여기 진짜. 이렇게 열심히 모은 오늘 선수들의 애장품들은 지금 밑에 나가는 이 자막에 이 스페셜 V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시 팬분들께 돌려드릴 거니까요. 시청 소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